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클리오의 따끈한 신제품 서울숲 무드를 가득 담은 뉴 프로 아이 팔레트 발색과 메이크업 영상을 가져왔어요. 제가 소개하는 컬러는 12호 서울숲 가을 바람이며 붉은 코랄, 옐로우 핏 브라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트한 컬러부터 펄이 콕콕 박힌 쉬머 컬러와 쫀득 부드러운 왕 글리터로 구성되어 다 모으고 싶은 찐 데일리 컬러 조합이에요. 버릴 컬러가 단 하나도 없이 모두 소중한 데일리 컬러 조합에 어떻게 써도 완벽한 구성과 클리오만의 독보적 펄감이 돋보여요. 전색상 눈 발색도 해봤는데 더욱 업그레이드된 고퀄 제형으로 선명한 고화수 발색은 물론 가루나 펄 날림 없이 깔끔하게 밀착되어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보이는 컬러 그대로 발색되며 글리터 컬러들은 손으로 바르면 더 부드럽게 밀착시킬 수 있어요. 입자가 곱고 부드러워서 블렌딩이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밝은 베이스 컬러부터 진한 음영 컬러, 화려한 글리터까지 팔레트 하나로 다양한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저는 가을바람에 살랑이는 단풍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느껴지는 따뜻한 무드의 맑은 글리터 룩을 완성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토스티데이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가볍게 쓸어 베이스 색감을 잡습니다.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눈두덩 톤을 맞추기에 좋더라고요. 위드 디어 컬러로 가벼운 음영을 한톤 깔았어요. 내장된 브러쉬만 사용했는데 부드럽게 펴바르는 음영이나 톡톡 글리터 포인트의 찰떡 같은 브러쉬로 리뉴얼되었답니다. 리프 핏핑 컬러를 눈 뒤쪽에 얹어 부드러운 색감을 더했어요. 두 곳까지 완벽한 실용 갑 팔레트로 이번엔 정말 높은 활용도와 실용성까지 다 잡은 팔레트예요. 메이플 힐 컬러를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얹어 살짝 깊은 음영을 더합니다. 총알 모양의 브러쉬로 리뉴얼되어서 블렌딩을 하기에 훨씬 더 편해졌어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 삼각존도 슥슥 쓸어줍니다. 웜필링 컬러로 아이라인 같은 깊은 음영을 넣었어요. 듀얼 브러쉬로 반대쪽은 납작하고 커팅이 둥그러 포인트 음영을 깊게 잡기에 딱 좋더라고요.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음영을 넣었습니다. 코지 선샤인 컬러를 애교살에 얹어 펄감을 더했어요. 맑고 깨끗한 느낌의 반짝임이 예쁜 컬러로 애교살에 딱이에요. 어텀 글로우 컬러를 손가락으로 눈두덩 중앙에 얹은 뒤 양옆으로 펴발랐어요. 부드러운 제형이라 손으로 바르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밀착돼요. 마지막으로 서울숲 글리터를 눈두덩 중앙 위쪽에 콕 찍어 마무리했습니다. 이전 프로 아이 팔레트는 다양한 컬러 구성에 튀는 컬러가 한두 개씩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뉴 버전은 비슷한 톤의 컬러들과 깨끗한 펄감의 글리터로 구성되어 조금 더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색감도 조금 더 부드럽고 뮤트한 느낌이 들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